하림이 법정관리 매물로 나온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지혜 기자. 네. 네. 하림이 그 정말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또 이슈로 당당히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그 IB 투자은행 업계 그쪽에 이제 확인된 그런 바에 따르면요. 일단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았는데 그 결과 하림그룹의 자회사 펜오션이거든요. 네.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서다고 합니다. 하림그룹은 인수 자문사로 삼정 KPMG를 선정했고 이스타항공 세부실사 함께 꽤 공격적인 입찰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스타항공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관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 접수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접수 결과 하림그룹 외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등 10곳이 접수했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네. 특히 크레인이나 이 특장차를 제작하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광림도 인수 의향서를 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역시 뭐 같은 의미로 새로운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달 그러니까 6월 중 최종 인수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하림의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가 3,250원인데 장중 3,485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네요. 네. 예. 이제 여름 다가오고 이제 복날 다가오면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몸보신하려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데 네. 그 닭고기 보면 브랜드 중에 아무래도 하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마 아니 왜 닭고기 회사가 항공사 인수에 참여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하는 하림이 맞나?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몸보신을 위해서 닭고기 그 네. 삼계탕 먹는 것처럼 그쵸. 하림 역시 몸보신하려고 뭔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이스타항공 인수가 웬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인수 역량이 꽤 높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10곳 중에서도 가장 좀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이번 인수에는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펜오션이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일정 부분 좀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STX 그룹에 분리된 펜오션을요. 2015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물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전략이었고 그런데 나름 또 잘 해냈거든요. 이거를 네. 턴어라운드 시켰거든요. 시장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해운사인 펜오션을 또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 화물 쪽을 좀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스타항공 이런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화물 항공 부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물 항공 부분을 더하게 된다면 물류 부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 물류 회사로서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종합 물류 단지를 양재동 쪽으로 네. 지금 이제 방안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현금도 좀 두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게 일단 연매출이 2조 원이고 자산만 10조 원에 달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고 보유한 순현금이 지난해 말 기준 1,900억 원 수준인데 그래서 인수 후보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스타항공은 인수 의향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오늘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 서류를 받는데 본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입찰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비 인수자를 정해두고요. 제시한 가격이 적당한지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공개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입찰이 무산된다면 이미 예비 인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는 상황이고 딱 봐도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가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꽤 안정적인 그런 매각 방식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의 인수 이슈가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지금 3%대 급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그런데 이제 인수했을 때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든지 혹시 또 기대 효과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좀 불황을 겪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인수에 대한 매력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 고강도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좀 실시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보유 항공기 16대 중에 10대를 반납을 했고 직원은 뭐 안타깝게도 600여 명 정도 좀 해고된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또 승무원 정비사 등의 인력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과 제주를 기점으로 알짜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또 매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운수권과 슬롯이라고 해서 이 공항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은 이제 높은 탑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넘어야 될 산도 많다라는 게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역외 업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임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 이 수백억 원대의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강제로 인수해야 할 부채를 인수자가 떠넘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떠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타항공을 만약에 인수하는 쪽은 최소 한 천억 원대 이상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금 부분에서 좀 두둑한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하림이 최고의 그래도 인수자로서 그렇게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타항공은 작년 3월에 제주항공이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7월에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올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가지고 3월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추진을 허가받았고요. 어찌됐건 이제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스타항공이었는데 올해 안으로 새 주인을 찾고 다시금 좀 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비상이 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항공사 인수 얘기하면 또 대한항공이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 얘기도 또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현재까지의 그 항공업황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의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네. 순항 중이다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기업 결합 심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필수 신고 국가들을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 기업 결합 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미 신고국인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요. 절차를 이제 종결한다라는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2월에도 터키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이 때문에 인수 합병 관련해서 해당 국가와 관련된 필요 선행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뭐 미국, EU, 중국, 일본이 나머지 신고 국가가 있거든요. 그 경쟁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빨리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마무리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절차를 마치고 싶다라는 계획입니다. 항공주 궁금해하셔서 좀 이런 부분도 찾아봤는데 최근 네. 사실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부분도 있고 보복 여행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여행부터 가야지라는 심리 맞아요. 다들 있으실 텐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 우상향 추세는 뭐 차츰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